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포인트 질감을 한번 쳐볼 텐데요. 지금 스타일은 투블럭컷인데요. 이 투블럭컷 느낌으로 제가 오늘 포인트 질감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 질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머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숱을 많이 치게 되면 머리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좀 여성스러움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느낌, 앞머리와 옆머리 느낌, 앞쪽에서 떨어지는 1, 2cm 느낌으로 오늘 저는 포인트 질감을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느낌 자체를 포인트 질감을 친다고 하면 형태의 느낌, 지금 어디 부분을 가장 숱을 많이 칠까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려지겠지만 저는 오늘 포인트 질감을 앞쪽 느낌의 앞쪽과 사이드 머리 느낌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질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질감 처리 하실 때 저는 오늘 느낌은 위에서 길게 한번 치고 끝에서 한번 치고 좀 딥하게요. 중간에 한번 치고 윗라인까지 한번 치고 끝에서 한번 치고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인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느낌을 만드셨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질감 처리. 앞쪽 느낌에서 보시면서 어디를 좀 가볍게 뺄 건지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감 처리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의 쉐입이 많이 틀려지잖아요. 특히 일본 그런 헤어스타일을 좀 많이 유심있게 보면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끝라인에서 이렇게 앞쪽과 뒤쪽 끝라인에서 이제 표현되는 그 질감이 되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질감을 좀 표현하면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좀 전과 형태를 만졌을 때 앞쪽 라인에서 1cm 느낌의 질감처를 했을 때 형태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밸런스적인 느낌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느낌, 선 쉐입이 좀 틀려지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쳐볼게요. 떨어지는 느낌, 조금 더 이렇게 좀 빠진다는 느낌으로. 질감 처리할 때는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어디에 질감을 내가 많이 뺄까, 어디 느낌을 많이 좀 형태감을 좀 내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질감을 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중간 느낌, 이 느낌도 한번 쳐볼게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살짝. 느낌. 벌써 느낌이 좀 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쉐입 자체가. 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질감 처리를 딥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단발 느낌이다. 그러면 앞쪽이 1cm의 느낌에서 질감 처리를 많이 해서 약간 그런 느낌 처리 뭐 이런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면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질감 처리할 때는 그 연필 깎는다 느낌? 연필 깎으면 앞, 뒤, 이렇게 옆 이렇게 깎아서 끝을 뾰족한 느낌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쉐입을 요즘에 좀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질감, 느낌, 방향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cm 정도 여기 끝에만 조금 더 칠까요? 요거 떨어지는 부분만 좀 더 칠게요. 조금 무거워서 얇게 잡고 떨어지는 여기는 끝머리만 칠게요. 끝머리만 조금 끝머리 느낌만 쳤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에서 질감 처리를 하신 다음에 왁스하고 에센스를 좀 섞어서 형태감을 좀 약간 눅눅하다 느낌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왁스 이런 느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단발기장 같은 느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결감이 이렇게 살리면서 형태 잡는 머리 스타일은 왁스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냥 왁스 느낌 딱 발라서 이렇게 한 올 한 올 좀 살리는 느낌? 살짝 이렇게 결감 느낌 끝에 보고 잠깐 땡기셔서 좀 살렸을 때 머리가 좀 그냥 내추럴 볼륨도 살고 이렇게 떨어지는 질감이 포인트 질감 했을 때 저는 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느낌이 요즘에 좀 예쁘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커트하실 때 어떠한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술 다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 형태의 모양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포인트 질감으로 이렇게 저처럼 끝라인과 중간라인 이렇게 보시면서 형태를 잡으시면 좀 더 예쁜 선생님들이 표현할 수 있는 예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형태감에서 앞쪽 느낌에서 질감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머리 느낌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한 느낌, 덩어리단 느낌보다는 약간 한 부분은 좀 날리셔도 머리가 좀 더 이렇게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커트하는 느낌은 어떠한 부위를 줄일까? 어떠한 부위를 강조할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커트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도 한번 응용하셔서 스타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뵐게요.